오늘 아침 어제보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 종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출근길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만 내일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은 8도, 강진은 10도 보이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